인천 중구 항동 내항로 이곳에서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블박차는 네, 왕복 2차로도로 가고 있었는데요. 이 차 왜 이래? 우와! 블박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. 예, 블박차 앞에서 혼자 사고 났어요. 아유, 웃기잖아요. 혼자 왜 이래? 자, 맞은편에 차한대 지나가고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, 저 차도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. 아이, 이런. 뭐야? 네,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차에서 내려야지. 저쪽에서 내리는데요. 그다음에, 뭐야? 저 뒤에 사람. 이런. 와! 아이고, 그 차는 그냥, 아이씨! 도망갔어요. 이분도 내렸더라면 그차 그냥 도망갈 때 치일 뻔했어요. 요 차요. 완전 황당하죠? 예. 아니, 이 차를 그냥 들이받고 갑니다. 저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, 아이쿠! 그러고는, 예, 다시, 예. 아이고, 저 뭐야, 황당하게.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뒤로 뺐다가 여기에서 슝 가발인차 저차 번호판 블박차에 그대로 상세히 찍혀 있습니다. 다행히 블박차와 부딪히진 않고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도망간 거군요. 혹시 맞은편 차에 요 차요. 요 차에 블랙박스가 없거나 안 찍혔을 수 있으니, 네, 곧바로 한문실 TV에 올리겠습니다.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일입니다. 운전자는 60대쯤 보이는 여성이었는데요. 약물인지 음주인지 단순 운전미숙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혹시 2차 운전자분이요. 네, 블랙박스 영상, 필요하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.